동료들은 알고 있습니다. 신념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과 아버지를 지켜야 할 아들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갈등했을지를 동료들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당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, 그래도 개인 또 개인지 출동이 걸리게 되면 내 가족이 있다 해서 먼저 내가 가서 내 가족을 보안도 뛰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, 그게 속으로는 얼마나 또 우리 홍왕수 반장이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. 그 아버지가 제가 계신데 가도 못하고 그랬을 때. 자신의 욕심부터 챙겼다면 어쩌면 구했을지도 모를 아버지. 하지만 그가 소방관이란 이름 석자를 끝까지 지켜냈기에 14명의 목숨을 불길 속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워낙 그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찾는 그 자체가 해놓은 가치가 없었어요. 저 말고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때 나가셨던 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게 기본이니까요. 소방관의 기본이니까요. 아버님, 제가 살아 생전에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지만 시골에 가시고 싶어 했던 그 자체를 못 해드리고 그냥 떠나보내게 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하늘에서라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